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메가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엄청난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발 AI분과 함께 첨단 패키지 기술과 FCBGA 기판에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AI GPU는 TSMC COWOS 기술로 제작되는데요. COWOS 기술은 그 3D 반도체 적층 첨단 패키징 제품군 중에 후단부의 기술입니다. 인터포저의 형태에 따라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S 그리고 저렴한 유기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R 그리고 소형 LSI 칩으로 장점을 절충한 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포저는 로직 반도체 GPU와 메모리 HBM 등 2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엔비디아 AI GPU처럼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을 하면 성능과 원가, 전력 소모 등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집니다. TSMC의 COWOS L과 경쟁하는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똑같은 비슷한 패키징을 iCub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COWOS 솔루션에서 인터포저를 부착할 FCBGA 기판을 제작할 수밖에 없고 이 기판은 현재까지는 엔비디아향 쪽으로는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GPU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FCBGA 공급 업체들이 점점 더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업계 기술력 순위를 감안한다면 유미 마이크론과 그다음에 삼성전기 등이 이비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관련된 FCBGA를 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 PCB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버용 FCBGA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 진행 중인다는 점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AI 붐과 함께 FCBGA 관련된 기판의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뭐 이수, 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 등등이 있고요. 삼성전기가 조금은 뭐 큰 주식이라서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이비덴을 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는 서버용 FCBGA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 진행 중에 있고 AI GPU 시장 진출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고성능 AI 칩을 수주 확대를 한다면 아마 삼성전기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MLCC는 건전한 재고 상태를 지금 바탕으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 카메라 모듈, FCBGA 모두 전장용 성과가 가속화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FCBGA가 서버용을 넘어서 AI, GPU 등 굉장히 고도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세트 수요 회복도 어느 정도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속도가 빨라진다면 하반기 이후에 투자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장 부품 중심의 체질 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 올해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20%를 넘기 시작했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도 15% 그리고 전장용 FCBGA 매출도 30%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트렌드에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내년 실적 방향성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FCBGA 베트남 공장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고 스마트폰과 PC 등 전반 세트 수요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부분이고요. MLCC와 패키지 기판의 수익성 향상도 동반 AI 시장 급등과 더불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삼성전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